다 봤죠. MBC, KBS, 뭐 그다음에 뭐 SBS 드라마라든지 그런 걸 처음에는 적개심을 가지고 보다가 저기 진짜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딱 결심하고 3일 만에 출발을 했거든요. 탄핵을 당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와, 이건 뭐야? 국민들의 힘이 이렇게 센가? 네, 안녕하세요. 2016년 서해바다로 탈북한 이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해바다로 헤엄쳐서 오셨죠? 그렇죠. 3시간 만에. 3시간 쉬지 않고. 아니요, 6시간입니다. 아, 6시간. 아니, 근데 김 작가님도 마라톤을 오래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6시간 수영하는 거에 대한 느낌 남다르시지 않아요? 아, 엄청나네요. 철인 3종 나가셔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전혀 못 합니다. 그것도 깜깜한 밤에 사람한테 들키면 네.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셨잖아요. 네. 아, 안녕하세요. 박세암입니다. 저는 MBC 기자였습니다. 근데 회사를 퇴사하고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올해 2월에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학부생들도 가르치고 연구활동도 하고 네. 이렇게 방송활동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래 북한 콘텐츠 김작가TV에서 요즘에 좀 많이 올리는 게 그만큼 시청자분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이렇게 저랑 원래 게스트 둘만 하다가 뭔가 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회자분이 한 분 더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박세현 박사님, 북한 박사를 하신 분이 도움을 받아서 저는 중간중간 제가 궁금한 것들을 첨부하듯이 자, 메인 이제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네. 수영해서 왔다, 그것도 깜깜한 밤에 왔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지 않아요? 제가 주위 지인분들한테 얘기해도 안 믿어요. 정확히 언제 탈북하신 거죠? 2016년 9월 18일 탈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들어왔는데 그 솔직히 저도 이제 제 유튜브 이제 이철은 TV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뭐 이렇게 댓글 보면 안 믿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안 믿어요. 네. 근데 실제 이 안 믿다가 지금 왜 믿냐면 저를 이제 최초로 발견했던 해병대 분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을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촬영을 했어요. 하도 안 믿어가지고 야 거짓말 씨발 6시간 동안 어떻게 수영을 쳐서 오냐 막 그래가지고 그분을 우연치 않게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DM이 한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최초로 발견했던 사람이다. 만나보자 해가지고 만났거든요. 어우, 훔칠하게 얼마나 잘생겼어요. 북한은 어디서 한국에 어디로 온 거죠? 출발지와 도착지. 출발지는 이제 황해남도 연안군 염전구 지도에서 강화도 말도 앞이에요. 네. 네, 강화도. 강화도 말도에 해병대 2사단에서 한 개 중대가 나와서 주둔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태극기를 목표로 삼아서 왔죠. 네. 그 지도 보면은 거기 있어요. 그 북한하고 제일 딱 한 4km, 6km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쪽으로 목표로 삼고 왔죠. 그리고 제가 뭐 바다로 탈북할래야 탈북한 건 아니고 네. 뭐 제가 살던 행정구역상 북한에 이제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올라가면 좀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야 돼요. 양강도 해산. 뭐 우리나라에 오신 탈북민분들이 거의나 그렇죠. 그쪽 분들이잖아요. 뭐 돌 던지면 머리 맞는 사람들이 양강도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그만큼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제 국경을 통해가지고 삼국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못 왔죠. 네, 그래서 서해바다로 그냥 탈북을 할 생각을 했죠. 야, 그럼 그 수영은 혹시 사전에 좀 북한에서부터 연습을 미리 계획해서 딱 한 건가 아니면 그냥 수영하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글쎄, 계획이 아니고. 하다가 그냥 오늘 유산소 좀 해볼까 했는데 그냥 온 건지. 아니, 그거 있잖아요. 철은 씨가 분명히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모 대통령의 스피치를 듣고 왔습니다. 아, 그렇죠. 그건 구체적으로 뭐,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뭐 북한에 있었을 때니까 정치적인 뭐 성격과 전혀 상관없으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북한에서 있을 때 이제 오갔다고 결심한 게 3일밖에 안 됐어요, 저는. 네,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딱 결심하고 3일 만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 3일 동안에 생각하기 전에 이미 전에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도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도 또 제가 이제 네. 보위부에 있다나니까 만나봤고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2016년 8월 10일 전전 박근혜 대통령님의 광복절 축사를 집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TV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또 TV 북한에서 다이렉트로 봤다고 하면 또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옵니다. 아니 북한에서 채널링을 하다 보면은 한국 TV가 나온대요. 네, 다 나옵니다. 주파수가 잡힌다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네. 뭐 봤어요? 그때 MBC, KBS, SBS 뭐 다 봤죠. MBC, KBS 뭐 그다음에 뭐 SBS 뭐 제가 뭐 북한에서 뭐 런닝맨을 좋아했으니까요. 일단. 아니 그 단속 안 해요? 실시간으로 본단 말이에요, 라이브로? 제가 단속하는 사람인데 누가 단속하겠습니까? 단속하는 사람이 한국 TV를 봤다. 이거는 말 다 했죠. 북한의 체제가 지금 굉장히 느슨하다는 걸 얘기해 그렇죠. 주는 것 같아요. 떡장사가 떡을 좀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때 TV를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광복절 축사에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 간부들 자유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라라는 이런 액션을 보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3일 만에 빡
돌아가지고 제 친구하고 수영을 쳐서 한 거죠. 아, 두 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네, 한 분은 울산에서 지금 김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굉장히 자본주의화에 이제 성공을 하셔서 네. 부동산 경매 사업을 하세요. 아직 경매를 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부동산 부자세요, 이분. 아니, 뭐 부자까지는 아니고요. 저보다 훨씬 그 자본주의 눈을 뜨셔서 볼 때마다 저건 얼마, 이건 어떻게 살 수 네. 있어. 이런 분이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한 나라의 위정자가 그리고 정치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철은 씨의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유대한민국으로 찾아와라. 이 한마디가 우리는 늘상 듣는 말이지만 북한에 계신 분들은 그 한마디 울림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 네, 저는 와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여기 김 작가님 유튜브가 워낙 또 유명하고 200만이 넘는 분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저도 솔직히 처음에 와가지고 갈팡질팡했죠. 왜냐면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는 곳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로 오다라니까 아무리 제가 대한민국을 많이 보고 안다고 해도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 한두 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서 알한 거기 때문에 실제 내가 와서 몸을 부딪히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했고 혼란스럽기도 했고 갈팡질팡했죠. 제가 정신적으로 충격받았던 건 대통령 이제 탄핵. 그 대통령 보고 왔는데 그 대통령 보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탄핵을 당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와, 이건 뭐야, 국민들의 힘이 이렇게 센가? 야, 대통령을 저렇게 때려 부실 수가 있노. 야, 진짜 충격받았죠. 네. 그 밖에 그럼 적응하기 힘들었거나 가장 불편한 점은 뭐 어떤 것도 있었나요? 이제 8년 되신 거잖아요. 적응하기 힘들었다는 건 처음에 제가 이제 경찰 공부를 좀 했어요. 북한에서도 경찰이었으니까. 그, 그런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좀 경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했는데 나이가 또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자본주의보다 나니까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경찰 공부를 해서 경찰이 되면 한 40대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40대 경찰 돼서 뭐하냐.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을 했는데 제가 그때 가장 좀 힘들었던 게 진로 선택입니다.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은 너 여기 가서 일을 해 하고 맡겨줍니다. 아... 네, 분담을 해줘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그 특별하게 따지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찾아야 되니까. 찾아야 돼요. 한마디로 직업 맞아요. 선택의 자유가 없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몇백 가지가 넘는 그 직업을 내가 내 성격, 내 취향에 맞고 내 직성에 맞는, 적성에 맞는 이걸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닫혀있던 곳에 있다가 자유를 주니 이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진로 선택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저도 회사 이제 기계 만지는 이제 그 사출기 있잖아요. 사출기 부로 쪽에 회사 다니다가 그리고 뭐 타일도 바닥 타일 기공이거든요. 예, 바닥 타일도 하고 삼성화재 보험 설계사도 하고. 아, 그래요? 예, 해보다가 다 내가 여기 제가 보니까 여기 북한식으로 말하면 봉사성이라고 하죠. 봉사성.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건 내 적성이 안 맞는 거. 내 적성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하게 된 게 이제 부동산 경매라는 좀 메리트를 좀 알게 돼가지고 이거 여느 부동산과 경매가 좀 차이가 있다 해가지고 배워보자 해가지고 한 3년 전부터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 오신 그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서 자본주의화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 아닙니다. 다 이런 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예입니다. 네, 실제 이제 저처럼 이제 TV 나오지 않는 탈북민 분들 조용히 진짜 부자처럼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가끔 뉴스에 보면 탈북민들 정착 못 해가지고 도로 도망치려고 그러던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그런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한 거고요. 진짜. 네,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만족하시나요? 거의 다 만족해야죠. 여기 뭐 만족이 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아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뭐 다 만족하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천국도 만족한지 누가 가봤으니 알겠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뭐 조금 불편한 게 있긴 있겠지만 얼마든지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근데 북한 보위 보면 북한 사회에서도 상당히 견고한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잡는 역할을 했고요. 꽤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왜 한국에 왔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대통령이 오라고 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 일단 보위부라는 것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나라의 어떤 부서하고 좀 연관을 시켜야 될지 좀 비슷한 부서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안기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뭐 일단은 뭐 블랙 요원들보다도 화이트 요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렇죠. 뭐 탈북민분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북한 보위부 들어가면은 뭐 남자도 여자로 바뀌어서 나온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죽은 사람도 입을 열게 만든다. 뭐 이런 네. 소리도 하는데 그만큼 악명이 높다. 북한 치안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쪽이기 때문에
금명과 악명이 높다는 건 지위도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이제 권력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월급 받아서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살만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뇌물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면 뇌물을 받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고 사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정도로 물론 대통령의 얘기가 트리거가 됐지만 그렇죠. 그거 이외에 삶이 불만족스러울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불만족스럽다는 것 봐도 저희가 제가 또 이제 한쪽으로 대한민국이 오갔다는 결심을 했던 건 이제 김정은이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네. 2011년에 그 김정일이가 죽다니까 김정은이 갑자기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조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또래 이제 보위부에 있던 사람들, 대학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일단. 나이가 어렸어요. 그때 20대였거든요. 바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상한 게 기분이 없었죠. 야, 저 애비 잘 만나가지고. 이 생각이 바로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바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이 생각이 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금 북한에서 한국에 넘어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서른 씨 같은 MZ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넘어온 엘리트들도 김정은 그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넘어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그 김정일은 김일성에서 넘어올 때 꽤 오랜 기간 동안 지도자 후계자 그렇죠. 수업을 받아서 익숙했는데 김정은은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심지어 어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케이스가 지금 주애, 김정은의 딸 주애도 오히려 사람들이 후계자라면서 일부러 공개석상에 내놓고 있지만 북한의 주민들은 저 어린애가 그리고 저렇게 럭셔리하게 입는 애가 나와서 뭐해? 몰라라 이러면서 위화감을 느끼고 반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비슷한 케이스 김정은과 김정은의 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김주애를 보면은 이제 TV에 뭐 김주애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억울을 많이 끌고 있던데 김주애 뭐 후계자다. 네. 저는 후계자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확률이 높잖아요. 아니요. 국정원에서도 저는... 공식 인정했는데. 국정원에서도 뭐 공식 인정했다가 뭐 아니라고 하는 게 뭐 한두 개도 한두 개도 아니고 뭐 그 저는... 잡혀가요. 함부로 얘기하면. 아니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네. 저는 뭐 아니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 북한에서 네? 왔는데 뭐가 그렇죠. 무서워. 그리고 저는 김주애가 만약 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면 북한은 이제 남전 여비를 떠나서 후계교도가 남자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김주애가 만약 북한에서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여자는 뭐 혼자서 계속 살았나요? 누구를 남군님으로 맞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으로. 그러면 백두혈통이라고 북한에서 그토록 얘기하는 백두혈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백두혈통? 뭘 가지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독재 정치를 또 하겠습니까? 혈통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주애가 되면 얼씨구나 좋다는 사람인데 김주애가 안 되니까 문제는 거죠. 이유가 뭐죠? 저는 김주애가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이 끊겨요. 그래서 앞에다가 김주애를 내세우고 뒤에서 저는 후계자 수업 100%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다. 네. 보이부 계셨으니까 뭐 김정은이 자식이 아들이야 되게 아들이 있는 건 다 뭐 우리 국정원에서 발표한 거고 네,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온 전 세계에서 지금 포커스는 김주애로 맞추고 있지만 관심은 김주애로 가 있지만 뒤에서 지금 김주애 아닌 오빠가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고 받고 있고 저는 김주애는 누구 역할을 하느냐 김여정 역할을 배우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해요. 네. 다양한 썰들이 있어요. 네. 그 국정원에서는 공식적으로 김정은 후계자가 가장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 혹은 아들이 있는데 장애가 있어서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한데 김주애가 일단 가장 똑똑하니까 전면에 내세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급하게 내놓느냐. 김정은이 건강이 확실히 이상해서 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김주애를 빨리 일단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라는 그런 김정은의 건강설은 이미 전부터 나와가지고 죽는다 죽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 건강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썰을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이 자본주의에 대한 그것 자본주의에서 이거 억울을 끌어가지고 저 조회수 올리고 하는 거 이해되는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은이가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해서 이미 전에 죽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전에 죽었어야 돼요. 뭐 스탠드 수술이요 무슨 수술이요 그 몇 년 전이죠. 김정은이 죽었다고 국회에 모모한 사람들도 막 얘기해가지고 그때 제가 제 유튜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댔어요. 그때 하루에 구독자가 한 만 명이 늘었는데 안 죽었다. 제가 며칠 날 나온다고까지 찍어줬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또 그런 또 그게 있어요. 비밀이에요. 네, 네 비밀입니다. 진짜 5월 1일 날 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제가 뭐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김정은이 죽었다. 그리고 김정은이 물론 그 가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네.
걔는 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 건 맞아요. 종합병원이에요, 가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딸을 데리고 다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김주혜를 데리고 다니는 거는 분명히 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 엄마 때문에 김정은이하고 김정일이 아버지하고 같이 못 다닌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또 북한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나도 누군가의 아빠다. 이런 여러 가지의 보여주기 식으로 딸을 지금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거지. 뭐 후계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주혜가 되면 좋다. 100% 좋다. 북한 체제가 좀 더 무너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하죠. 체제가 이 움직일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이 각별해요. 김정일이 엄마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모를 생모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김정일이 본초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에 대한 마음이 각별해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어머니의 날도 제정하고 그 어머니 기념관도 만들고. 네. 그런 식으로 어머니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저는 뭐 북한에서 직접 고용이 그 묘까지 갔던 사람으로서. 예. 네. 그게 이제 평양의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가면은 그 혁명열사릉에 보면 이제 그 1세대부터 김일성이하고 싸웠던 사람들 이제 레벨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한참 뒤로 돌아서 가면은 가면 그 대성산에 앉혀 있어요. 그 고용이 묘가. 그 쭉 가면은 그 왕릉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게. 그 가문은 성군조선의 어머니 고용이 동지 묘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김정은이 만든 거죠. 그렇죠. 네. 원래는 그게 초라하게 있었는데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완전 뭐 크게 웅장화려하게 해놨죠. 말씀하신 게 금수산 태양궁전이랑은 다른 거죠? 금수산 태양궁전하고 완전 다른 거죠. 금수산 태양궁전은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에. 쭉 멀리 멀리.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건데 김일성이가 원래 그게 주석궁이었거든요. 네.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 사무실에 창문을 열면 그 대성산 혁명열사를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보게끔 해가지고 대성산 혁명열사를 보면서 자기가 같이 그 항일 팔십산 운동을 같이 한 그 동지들과 뭐 대화를 한다 뭐 이런 개수작인데 사실은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수산 태양궁전은 안에 가면은 그 미라가 된 김일성이 있습니다. 김정일도 여기. 아, 저는 두 번씩이나 가봤어요. 저는 봤어요 미라. 아, 다 봤죠. 저는 보이브에 있으면서 거기 계속 다니는데 가는데 거의 가서 눈물 흘리셨다고. 죄송합니다만. 찐이에요, 찐이에요, 진짜 눈물이. 저 영상에서 봤어요. 진짜 처음에는 눈물 흘렸어요. 아, 찐으로. 음악도 뭐 슬픈 게 막 나오고 있다면서. 음악도 그 북한에서 말하면 이제.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희생됐을 때 부르는 그거 무슨가라고 하죠? 죽었을 때 부르는 거? 추모가라고 해야 되나? 추모곡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노래 가사를 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데 그게 김일성이 때 항일 빨치산 운동할 때부터 나왔던 추모곡이라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하늘에 나는 까마귀야 다다다다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 까먹었어요? 가사는 잘 생각하는데 음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뭐 하늘에 나는 까마귀 하면서 그 음이 싹 깔려 나오거든요. 그 들어가면 여기가 그 향도 달라요. 막 우쿵쿵하는 그런 향을 해놔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진짜 미일 앞에 딱 가면은 아 거기 또 안 울어도 이상해요. 그래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압도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안 울잖아요. 되게 이상하게 봐요. 울어야 돼요. 그래. 네, 이렇게 돌면서 세 군데서 딱 인사를 하는데 어우 너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구라고. 사람이 아니라 김일성이잖아요. 김일성이 위대한 어버이시는 우리의 김일성이는 뭐 인간이지 뭐. 에이 말도 이렇게 한다. 아니 인간인데 아니 맨날 집에서 그 사진으로 아니, 그 태양이라고 인사하던. 북한에서는 이제 네. 완전 새내교에도 사이비 종교처럼 해서 그렇지 인간은 인간이죠. 네. 그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어제 공간 그럼 북한에서 그렇게 새내교 어릴 때부터 받으면 언제쯤 다들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아 좋은 질문이다. 어떻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 교육을 받아서 잘하는데 언제쯤 이게 흔들리고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흔들리는 건지 그거는 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른데 외부 문화를 받아들일 때부터 조금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무슨 뭐 외부 문화 뭐 한류 문화가 북한에서 뭐 많이 받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진짜 다른 방송들에서 보니까 무슨 K-POP이 뭐 북한에서 뭐 흥행하고 있다고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던데 K-POP 흥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철훈 씨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K-POP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이제 부류가 있잖아요. 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무슨 우리를 말하는 그 뭐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죠? 랩? 뭐 랩도 막 그렇고 뭐 아이돌 뭐 춤 그건 가사가 들려야지 뭐 흥이 나는 거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흥이 납니까? 본인 생각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보이브에서 백공부랑 단속을 해봐서 하는데 랩이라든지 이런 거 단속해봤자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한국 노래는 많은데 트로트나 발라드가 많지 그건 진짜 무슨 요즘 하도 그냥 북한이 그냥 좀 돈 좀 버는 것 같으니까 막 나가서 그러는데 실제 그렇진 않아요. 근데 철은 동무가 온 것도 벌써 2016년이라 그 사이 변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장담컨대 말하는데 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 제가 한국 처음 콘텐츠를 받은 게 전단지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라디오라는 걸 해가지고 받았는데 기억날 때가 제가 한 11살 때쯤인데 그때부터 듣고 있는 발라드 그리고 또 이제 트로트는 제가 30년 동안 산 동안에 아직도 유행입니다. 뭐 좋아했고 뭐 가장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 불러보십시오. 윤도현 밴드에서 나오는 그 이제 박하사탕이라든지 불러보세요. 아이 뭐 노래까지는 뭐 박하사탕 뭐지? 나 돌아갈래 어릴 적 꿈에 그 노래 뭐 많아요. 또 몇 개 해봐요. 홍씨도 있고 홍씨? 나훈아 선생의 홍씨 해봐요. 그리고 임재범 선생의 그 해봐요 나훈아 홍씨 너를 보내고 우리 어르신들 아니 너를 보내고가 너를 보내고가 저거네. 저 윤도현 밴드 노래고 그리고 임재범의 노래가 그 뭐지? 뭐 이 많아요. 홍씨 해보라고. 생각이 난다. 홍씨가 열리면 그 노래죠. 그거 잘해.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처음에 볼 때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처음에는 적개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적개심이 어느 순간 이거 바뀔 수가 있어요. 차츰차츰 바뀝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단속을 하다가 그 음악에 스며들어 버렸군요. 음악도 음악이고 뭐 많은 뭐 드라마라든지 그런 걸 처음에는 적개심을 가지고 보다가 저기 진짜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러면 한류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다 보이비에서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백공구 그룹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룹바라는 이름은 없고 백공구 연합지휘부입니다. 원래 공식명 연합지휘부 여러 부서가 뭉쳐서 하나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게 뭐 1월 9일 방침인지 10월 9일 방침인지 해가지고 이제 백공구라고 생겼는데 여기는 당기관의 책임자입니다. 당기관 당에서 책임을 지고 이제 사법검찰 기관들이 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위부, 검찰서, 보안서, 청년동맹 그리고 인민위원회 이런 국가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단속을 다니는 겁니다. 근데 왜 보위부가 자꾸 이제 백공구에 거론되냐. 그러게요. 이제 사회기관 있잖아요. 행정기관들. 당기관이라든지 인민위원회라든지 이런 이 기관에서는 검열을 못합니다. 검열에 대한 권한이 없구나. 권한이 없어요. 보위부, 보안소, 검찰밖에 없어요. 그러다니까 보위부 한 명, 다른 기관에 한 명 이렇게 다니다라니까 사법일꾼들이 자꾸 나서다라니까 보위부가 된 거예요. 그게 그냥. 그 단속은 원래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관들은 검열에 권한이 없는데 왜 같이 조사 다니는? 정도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어느 집에 이제 알아보는 정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집에 그냥 가는 거 들어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혼자 다니면은 이게 객관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뇌물 먹고 놔줘도 몰라요. 그래서 2인 1조. 이 사람은 일반 기관 사람이지만 나를 보고 어떻게 할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가서 이렇게 그 보위원 동지가 뭐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느냐? 안 하죠. 왜냐면 같이 다니는 이 사람도 그 뭐 코묻은 뭐라도 좀 빨아먹어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개 받았다. 그러면 3개 주고 7개 내가 가지는 거죠. 네,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단속을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9시에 출근을 했어. 그럼 단속을 하는 시간이 뭐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오늘 그냥 스케줄을 봐서 정하는지 랜덤으로 가는지. 사실은 그것이 이제 이게 좀 시스템이 달라요. 우리는 출근, 퇴근 딱 있잖아요. 북한은 그렇지 않고. 네, 이런 단속 기간에서는 그냥 자, 내일 5대 나가서 단속하자면 그냥 글로 바로 우르르 하고 오토바이 타고 나가요. 그리고 오대 가자 전날에 그냥 본인들 생각 정해서 그냥 나가면 돼요. 야 요즘 여기가 지금 뭐 복잡하다는데 하면 그래 그럼 여기 나가자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도 괜찮은 지역 나가는 거예요. 조금 주민들이 잘 사는 지역. 뇌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지역에서 한국 거를 또 많이 봐요. 잘 먹고 배부르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그런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걸리면 어떻게 그렇죠. 돼요? 걸리면은 우리가 한국 드라마 보다가 뭐 다 죽는 걸로 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뭐 북한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일 수는 없고 그러면 그렇게 단속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침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와요. 지금 청소년들 속에서 한국 콘텐츠라든지 뭐 한류 문화가 뭐 유행되고 있는 것 같다. 뭐 퍼지고 있는 것 같다. 이거 비사회주의 현상을 없애 뿌리 뽑기 위한 뭐 이런 방침들이 내려옵니다. 그때 방침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두 건 정도 이제 제의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뭐 교화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사형까지도 막 하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삼각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K-콘텐츠를 너무 많이 보니까 김정은이 체제의 위협을 느껴서 실제로 중학생들도 공개 처형하고 수십 명을 모아놓고 K-콘텐츠를 그렇죠. 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교도소에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공개 처형이라는 게 그냥 진짜 공개적으로 사형은 아닌 거죠? 사형이에요. 사형이에요.
저 바로 총살해요. 나이요? 몇 살 중학생 때? 최근에 가장 뉴스가 된 게 중학생 열 몇 명을 운동장에 놓고 그냥 정말 총으로 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정도로 김정은이 불안하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류가 많이 퍼졌다. 비교적 이제 조금 많이 좀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속 당해도 그 한두 번 봤다든지 그리고 또 이게 전문 또 이 법 일꾼들 법 북한에서는 법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 법관들하고 연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 변호사는 아니고 검찰 이제 백공구 이제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한국 TV 보는 거 알지만 놔둬요. 왜냐면 돈을 주니까 받고. 그렇죠. 뇌물 주니까 그러면 받고 또 새로운 거 어디 가서 단속해서 나오면은 줘요. 야 새로운 거 나왔다 네. 주면은 야 또 돈을 줘요.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엉망진창이네. 엉망진창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졌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북한의 체제가 무너진다면 밑으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어떤 체제 붕괴가 아니라 밑으로부터 이렇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K-콘텐츠가 만연해서 이미 사상이 변질되고 서로 주고받고 뇌물로 주고받고 K-콘텐츠 주고받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상이 붕괴되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영상 보니까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야한 동영상이라고요. 실제로 이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거 보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건. 북한에는 뭐 참 이상한 게 인간의 본능까지 억제시키자는 게 북한 당국의 완전 이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은 내놓읍시다. 성인들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보면은 한국 드라마 10개 반가보다 더 취급이 심합니다. 아, 야한 동영상에 대한 처벌이 가장 심해요? 야한 동영상은 사형입니다. 아, 정말요? 네. 왜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해지는 거는 음주가무에서 나온다. 아. 이게 김일성 입장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야한 동영상의 음주가무예요? 음주가무의 끝이죠. 끝이죠, 거기. 네. 음주가무의 끝이죠. 술 먹고 그거 보면서 똑같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실제 예전에도 그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총살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 결국은 뭐냐? 그 음란물 영상 켜놓고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음란물이에요. 그거 다 사형입니다. 어느 나라 음란물이 제일 인기 좋아요? 뭐 여러 나라 음란물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뭐 유럽 것도 있고 예, 뭐 일본 것도 있고 한데 뭐 아시아는 아시아 꿀 좋아하나 봐요. 예. 한국 거는 그렇게 야하지 않아. 야하지 않는 걸 떠나서 뭔가 좀 애매해야 돼요. 일본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서는 거의 나 이제 일본이나 유럽 것도 있는데 유럽 거는 너무 이제 북한 사람들 부담스러워. 너무 정나요. 그럼 우리도 그래요. 아, 나 뭐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성인이 된 지 오래돼서 한국의 보위부 직원이라고 하는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철은 씨 혼자예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직에서 저처럼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것도 진짜 드물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처럼 보위부에 계시다가 뭐 제대돼가지고 전역을 해서 오신 분도 있고 과오 제대되셔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걸 알고 있지 현직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은 거의 많지 유일해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갖고 왔다라는 것의 의미가 사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신분증이 있다는 건 우리가 그 팩트를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위부 출신이 맞다라는 것이 철은 씨가 거의 지금 한국에서 대표적이고 한류 단속이 이렇게 강화한 것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 있는 것 또한 철은 씨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서 가장 당성이 투철한 사람이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백공 우리나라에서 흔히 알려진 한류단속 백공구 있잖아요. 우리 박사님도 백공구에 대해서 하도 들어가지고 꿈에서도 백공구 할 수 있는데 백공구 말고도 사실은 2016년에 육사상무라고 또 새로 생겼어요. 육사? 네, 이거는 제가 국정원에 와서 처음으로 알려드렸던 건데 육사상무라고 생겼는데 이것도 역시 백공구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거는 당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없어요. 사법검찰 기간만 예, 하는 육사상무라고 따로 생겼는데 이건 보위 검찰 보안만 딱 하는 건데 이건 수장들은 다 총책임자는 국가보위상입니다. 예, 총책임자가 당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위상이 되고 각 이제 도시 군마다 부장들이 다 책임지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백공구가 생겼는지 지금 역사가 꽤 됐어요. 오래됐어요. 근데도 한류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으니 더 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육사 연합지휘부라고 또 만들었는데 한류가 얼마나 심각한가? 한류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 이거 보여주는 거죠.